역사학자 한스 콘 박사의 글 한 대목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식량 부족의 질병까지 늘고 독일군의 폭격은 가중해졌다. 온 나라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직전 같았다. 그런데 이토록 약하고 이처럼 부서져가는 영국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기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늙은 고집통이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기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늙은 고집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인물은 윈스턴 처칠을 의미합니다. 처칠이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처칠이 영국의 기둥으로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부서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곱 개의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만 있는 그 교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전의 기둥. 그 기둥은 없으면은 무너지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든든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으로 둘러싸 있다 할지라도 기둥이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둥이 받치고 있으면은 비바람이 몰아쳐서 설사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조금 허물어졌다 할지라도 기둥이 버티고 서 있으면은 수리해서 보수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둥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만큼 기둥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보통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능력이 좋은 사람이죠, 실력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능력이 큰 교회도 아니었었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을 올라올 때에 플랜카드 두 개가 이렇게 걸려져 있죠. 하나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이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성경 구절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하나의 그 글이 있죠. 그것은 CCM 가사예요. CCM 가사 중에 하나인데 읽어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나의 삶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사용하시면은 그 약함이 결국 결핍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도 신앙의 문제로 연결시킬 때가 많아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잘 압니다.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그 칭찬받는 종들이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칭찬에 의하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작은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 관점에서 강하다는 것, 그것은 다 가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도 가져봤고 재물도 가져봤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약함에 담겨져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겨자씨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의 하나예요. 그 작은 씨가 싹시 나서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 그늘에 새들도 깃드는 것처럼 천국이 그런 곳이다. 천국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과 규모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기둥됨의 약속을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뭘까? 그들의 신앙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단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켰다. 능력은 작았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능력은 별 볼일 없었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의 말씀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인내의 말씀 뭐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인내에 관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이 지역은 우리 지난주에 4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4대하고 이웃한 그 지역이에요. 4대가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였는데 지진 때문에 폐허가 된 도시가 바로 4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빌라델피아도 4대의 풍요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 빌라델피아도 굉장한 도시였어요. 작은 도시였지만. 그런데 AD 17년에 같이 지진을 당한 거예요. 같이 무너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자리는 굉장히 촉박하고 힘든 삶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환경만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근데 사단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사단 사탄의 도구로 유대인들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사탄의 박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을 지켜냈어요.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되어져 있는 본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큰 장이죠. 가장 긴 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씀. 말씀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119편 92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에게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즐거움이 없었다면 나는 그 고난 때문에 멸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가 멸망할 정도로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큰 고난을 이겨낸 힘이 뭐냐? 내가 말씀을 즐거워했다.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를 멸망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 구절을 더 소개해드릴까요? 97절과 98절인데 시편 119편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읊조렸다는 거야.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랬더니 내가 원수들보다 지혜로워졌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겨낼 수 없어요. 사탄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읊조린 그 사람보다 사탄이 더 지혜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원수를 이겨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강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내 능력은 비록 작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르는 척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심에 약속을 주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8절을 읽었지만은 8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방이 꽉 막혔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방이 완전히 다 막힌 것 같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열어놓으신 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 한 달 어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듣고 크게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걱정을 안 하시면서 전혀 걱정 안 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다고. 전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늘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문이죠.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질 말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런 변화가 있어요. 원수를 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려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그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형들을 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뭐를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보여주시겠다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인물들이 있어요. 사도들이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표현할 때에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 그런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 개바, 요한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였었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주셔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일당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은 빨리 피신해라. 사실은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이전에 그들하고 다른 그들이 되었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지혜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황폐화되었다고 했잖아요. 사도의 교회도 황폐화된 그 땅에서 세워진 교회이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황폐화된 그 땅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사대 교회는 과거에 풍요로웠던 그때만 회상하면서 과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무사 아니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인내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결국은 이길 거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둥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을 기둥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부족하지만은, 약하지만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들을 내가 세워서 성전에 기둥을 삼겠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삼겠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설사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의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어떤 이유 때문에 황폐화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은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